청소년들에게 이른바 배달 노역을 시키고 임금도 빼앗은 폭력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힘없는 청소년들을 노렸는데 그만두려고 하면 무차별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조직폭력배들이 개업한 배달 대행업체입니다. 폭력배들은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10대 청소년만을 골라 채용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처럼 보였지만 배달 노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각이나 결근하면 임금에서 최대 10만 원을, 오토바이 대여비와 기름값 명목으로도 하루에 15,000 원이나 뗐습니다. 청소년 8명은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루 10시간 동안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뭐 당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나, 뭐 거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이거. 야, 하루 종일 거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도망치기라도 하면 반드시 찾아내 협박하고 둔기로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은 고막이 파열돼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상을 하고 가봤나? 그만두고나야지 마라. 폭력배들은 이런 방식으로 3천만 원을 뜯어내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원 4명을 공동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